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우디의 A4입니다. 이 차량 2009년식 약 7만 3천 킬로미터의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좌측 프론트 휀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. 뉴 상태도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인데요.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5.2mm 나오네요. 약 65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겠는데요. 머플러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 마찬가지로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장착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면 먼저 미션 쪽 보셨을 때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그리고 엔진 쪽 안쪽으로 보시면 엔진 오일 팬 누유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웜기어도 깨끗한 모습 보여집니다. 그리고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웜기어 그리고 로어암 타이로드 핸드 빨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약 5.9mm 나오네요. 약 7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딥게이징 없는 차량으로서 한 번쯤 정식 서비스 센터 방문하셔서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오른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은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73,659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. 먼저 정면의 디스플레이에 후방 카메라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후방 카메라 영상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.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확인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는데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셨을 때
운전석과 조수석, 일렬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. 실내 상태 보시면 연식 대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데요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센터 페시아 부분 방금 보셨다시피 디스플레이부터 손상되거나 오염되거나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핸들 상태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많지 않게 손상 오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실내 상태보다 자세한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래쪽으로 헤드라이트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범퍼와 그릴 쪽도 전반적으로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는데요. 다만 오른쪽 아래쪽 범퍼 쪽 보시면 아래쪽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요. 약간 데미지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휀더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약간 미세하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이드미러도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 없고요.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다만 자세히 보시면 뒷도어 아랫부분에 약간의 미세한 실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뒤쪽 리어 핸더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트렁크와 범퍼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미세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은 느껴지는 것 없고요. 뒷도어 쪽에 실 스크래치 있는 것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외 부분들은 약간의 미세한 리터치 외에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사이드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도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외관 곳곳에 생활 스크래치와 리터치는 있었지만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아우디의 A4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는 차량이고요. 전반적으로 컨디션도 양호한 상태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건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